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박홍서입니다. 오늘은 중러 관계는 과연 우호적인가? 이러한 제목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말에 중국 국무위원인 양제츠가 모스크바에 방문해서 푸틴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푸틴은 중러 관계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좋다라고 말하면서 양국 관계 의 우호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러한 공공의 적이라고 할수 있는 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양국 간의 연대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표면적으로 지금 보여지듯이 좋기만 한가? 이러한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고요. 역사적으로 이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협력할 때도 있었지만 그 기저에는 상호 불신감이 흘러왔다.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수면 밑에서는 긴장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역사적인 측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9세기에 청의 외교 관계를 총괄했었던 리홍장 이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를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간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 책략, 이주 1번 청공사였던 황준원이 썼던 조선 책략에 보면, 이러한 청이 느끼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청이 느끼고 있는 그런 위협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지는 러시아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연결하고,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조선 책략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렇게 긴장이 흐르고 있는가? 이건 조금 더 구조적, 이론적으로 보면 국제정치학의 위협 균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티븐 월트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강대국 관계에 있어서 지리적 인접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 강대국 관계는 상당히 협력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 위협감, 상호 위협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유럽 지역을 볼 수가 있겠죠.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요. 이런 인접성 속에서 상호 간의 불신, 긴장감이 조성이 되었고 결국 20세기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던 기본적인 구조적인, 환경적인, 지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고 모두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관계가, 강대국과 약소국이 인접해 있다면,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그 강대국의 어떤 세력 균형, 공격,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편승을 해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나 강대국 관계에 있어서는 편승보다는 결국 세력 균형, 이러한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사되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세계 1, 2차 세계대전도 그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적인 맥락을 중러 관계에 대입해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주 거대한 이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누군가 어떤 국가 하나가 세력을 팽창하게 된다면 타방의 세력권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지리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20세기 들어와서도 중러 관계는 때로는 협력, 때로는 대립. 심지어 전쟁까지도 반복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 전반부에 소련과 이 국민당은 협력을 했죠. 우리가 1차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1924년에 형성됐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은 사실 소련과 국민당의 합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차 국공합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제스가 1927년 상하이에서 반공 쿠데타를 통해서 1차 국공합작을 붕괴시킵니다. 장제스는 북벌 타도 중국 통일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소련의 자금과 조직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이지 심정적으로까지 소련을 옹호했던 것은 아닙니다. 장제스는 기본적으로 소련 그리고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을 소련이 주구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다시 1930년대 중국에 침범을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장제스의 국민당은 소련과 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차 국공합작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련과 마오쩌둥의 관계도 항상 협력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련은 마오쩌둥을 이 1920년대, 30년대 그 혁명 시기부터 반복적으로 압박을 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소련의 지원을 받는 당내 친소파, 중국 공산당의 친소파들은 끊임없이 마오쩌둥을 공격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오쩌둥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막시스트가 아니다. 마오쩌둥은 봉건주의자. 이렇게 폄하를 했었고요. 실제로 스탈린은 마오쩌둥을 그렇게 폄하를 했었고 소위 마가린 공산주의자다. 짝퉁 공산주의자다. 이렇게까지도 폄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그 즈음에서 스탈린은 끊임없이 마오쩌둥이 중국의 티토가 될 수도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정권을 장악한 후에 독자 노선을 걸었죠. 그래서 소련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서방과 관계 개선을 했는데 스탈린은 끊임없이 마오쩌둥이 중국의 티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마오쩌둥도 소련과의 관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동시에 이제 미국하고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 정상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오쩌둥 정권은 불가피하게 대소일변도 정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말로 가면 이제 중소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1960년대 들어서는 1969년 흑룡강성 그 진보도에서 국경 충돌까지도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미중소 삼각관계 속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스탈린이 1953년에 죽고 이제 집권한 후르쇼프가 미국과 평화공존이 가능하다 이런 정책을 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전략적 삼각관계 속에서 중국이 소외됨으로써 고립됨으로써 중소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소련과 마오쩌둥 정권,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서도 협력이 있을 때가 있었지만 결국 아주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이 사고에 따라서 상대방과 적대관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도 반복이 되었다. 자, 현재적 의미입니다. 현재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또 중국을 압박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해서 서로의 우호관계를 이제 재확인하고 과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뭐 언론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협력적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러시아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멀게 하려는 이러한 전략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미중소 전략적 삼각관계의 그 논리, 냉전 시기 때의 그 논리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겠죠. 두만강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맞닿아 있는데 중국은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정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전면적으로 협력적이라면 그 지역의 통행권을, 완전한 통행권을 중국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1990년대 러시아와 협정을 맺어서 운행권을 확보하긴 했지만 선별적인 운행권입니다. 큰 배는 지나갈 수가 없고요. 작은 어선들, 그런 배들만 동해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물리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횡단하는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크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큰 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역을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수면 밑에서 흐르는 그 긴장관계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협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상호 긴장과 상호 불신감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